네. 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제 ETF로 만들어보는 투자 아이디어 서바이벌. 네. 아,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들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일단 간밤의 일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예. 그 테슬라 알았습니다. 때문이에요? 예.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까지 근데 시장 전체가 이렇게 막 반응을 뭐 연쇄 효과를 나빠졌죠, 전체적으로. 예,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전반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어려운 한 주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뭐 막상 닥치면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닥치면 아픕니다.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을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스럽게 시작하는 한 하루를 좀 아침입니다. 나스닥 3.95% 하락해서 12,495포인트로 직전의 저점인 12,555포인트를 깼습니다. 하향 돌파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일봉에서 반등을 강하게 주었었는데 직전을 저점을 깨물어서 다시 주봉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주봉상의 3차 하락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는 2.38% 하락했고 S&P 500 2.81%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WTI 선물은 101달러로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102에 가 있고요. 그래서 원화가 12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환경인 거고요. 위안화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원화 약세, 위안화 약세, 그리고 뭐 엔화 약세가 지금 동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7%, 2년 만기가 2.48%, 3개월 만기가 0.8%로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이제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과 강력한 긴축으로 인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뭐 빅테크나 이런 게 좀 반등을 하는 게 그동안의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중국의 봉쇄, 도시 봉쇄와 함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국제 수익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국제 수익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 때문에 걱정해서 시장이 하락. 또 이게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또 하락. 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서 뭐 어떤 것든 간에 전부 다들 이제 하락의 이유로 지금 설명을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들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사실은 뭐 있는 사실입니다. 팩트들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갖다 붙이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네.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랑 같은 말인 거죠? 네, 그냥 국채 금리 근데 정확한 표현이 국채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우리 보통 뭐 금리 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네, 얘기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수익률을 그 많이 쓰고 네. 예, 채권 업계에서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대체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자 금리 이자, 이렇게 쓰죠. 예. 네. 네, 금리라고 이제 표현한 것을 했지. 뭐, 혹시 저는 수익률이랑 다른 개념이 좀 있는 아니, 건가요? 아닙니다. 금리를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이유는 이제 테슬라가 12.18% 급락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뭐 사실 조금 언급을 좀 드린다면 지금 이제 이 이유가 트위터 인수 자금에 대해서 우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자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자본이 어딨냐 돈이. 그래서 주식 팔지 않겠냐. 이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걱정을 하는 것은 자사주를 맡겨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부분이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마진콜이 발생하지 않냐 이런 건데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탁원에 자기 주식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회사도 맡겨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가 계속 떨어지면은. 돈을 빌려준 측에서는 그 담보 우리 그 개인들이 하는 그 주식 담보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면은 그 선을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강제 매도 매각이 되는 거죠. 그렇겠지.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어저께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근데 토슬라 급락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았다. 뭐 그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왜 이렇게 다 많이 빠졌냐 이제 이런 겁니다. 기술주들이 최근에 순환 급락하다 보니까 아크케이 등 기술주 펀더들이 있잖아요. 이 기술주 펀더들이 마진콜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발생됐을 때는 결국은 금융 시스템 위기는 마진콜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돈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가 될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서로 연쇄 효과에 의해서 그런 네. 위기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의 길주들이 급락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일이 발생되면서 길주들이 하락이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이제 전반에 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이 27일인가요? 오늘 27일. 27일 이제 메타 실적 발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 우려가 이제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이런 내용과 함께 빅테크 중심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구글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자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상승을 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길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5%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그래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는 빅테크와 빅스텝의 뭐 싸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가 급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좀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건 이제 애플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애플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와야지만 그리고 애플이 저점으로 또 반등을 해줘야지만 이 지금 급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단 시장에는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좀 그래도 꽤 괜찮았는데. 네,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네. 반등이 약했죠. 하락폭의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 직전에 하락폭이에요. 코스피 0.42% 상승을 했고 2668포인트고요. 코스닥은 1.26% 반등을 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이 1260원까지 올라왔어요. 환율이 1260원 올라온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 이례적으로 환율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주가도 이례적으로 사실 많이 빠져 있는 거라고 또 한편으로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또 매수 대응을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그리고 어제도 반등을 했던 것은 투신과 연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신이 어제 312억 순매수, 연기금 1354억 순매수했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그저께 하락을 할 때 연기금이 아침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끝날 때 보니까 90억 매도로 끝났다. 그래서 조금만 해도 안정화되면 연기금 들어오지 않겠냐 이제 그런 표현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연기금이 네. 향후에 계속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뭐 저희가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거는 상당히 멈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씩 지금 이제 매수 저가 매수의 이제 구간으로 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거나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으려면 이 투신과 연기금이 같이 동반해서 팔지 않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연기금이 시장에서 같이 동반해서 많이 팔고 있는가 네. 아니면 연기금이 사고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는 제가 따로 국내 기관들의 수급을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도 투신과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자동차, 그 UAM 관련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독특했던 것은 셀트리온 3사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서 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요? 예예. 그래서 혹시 이 수급의 변화가 일시적인지 또 이렇게 계속 좀 추세적으로 이어갈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예를 들어 바이오 쪽에 돈이 몰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스타일펀드들이 있으니까 한쪽이 너무 많이 빠지고 한쪽은 올라가면 올라간 쪽을 빼서 또 다툼 사고 이런 이제 펀드의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동안 바이오 쪽에 돈이 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이오 쪽은 뭐 몇 년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맞습니다. 네, 미국은 그래도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바이오 쪽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쪽은 좀 올라왔는데요. 나스닥, MBI라고 얘기하는 나스닥 네.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를 보면 좀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특히 네. 바이오 쪽이 아니고 이제 제약주들 있잖아요. 제약주들 중에서는 또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스타일 펀드들이 조금씩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번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추이를 봐야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어렵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이 한 2%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한 0.7, 0.8% 정도 1% 하락해서 반등 약간 주고 좀 그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어제 뭐 3.9%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1.5% 정도 뭐 하락은 2% 가까이 하락은 좀 각오하고 시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반등을 얼마큼 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장중에는 우리는 중국 시장 영향을 받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연기금에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에서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뭐 빠졌다가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겠냐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메타가 남아 있어요. 메타가 실적 발표가 오늘 밤에 그래서 근데 저게 네.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면 네. 사실 지금 트위터처럼 운영하겠어요? 일론 머스크스럽게 할 바꾸겠죠. 그렇죠. 그럼 네. 메타 같은데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SNS니까. 그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상당히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릴 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우리 시장에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떤 기업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업에서 충실하면서 본업과 파생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M&A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유상증자 때도 그래요. 유상증자 할 때 설비 투자를 해서 이제 수요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한 설비 투자 이런 거죠. 것들은 이제 괜찮게 생각해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되게 생뚱맞게 이상한 다른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차갑게 봅니다. 근데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도 메타라고 이름 바꾸면서 사실 시장에서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 테슬라가 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향후에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뭐 지금 트위터를 인수한다는데 지금 얼마나 돈이 들어갈 때가 많고 할 일이 많은데 트위터를 인수해서 이거 되겠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이 직전 저점을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3차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그냥 언급을 드린 겁니다. 3차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요. 그래서 1월 이후에 금리 인상과 전쟁, 큐티 인플레 우려를 반영하면서 일단 순차적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번까지 하락을 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도시 봉쇄로 경기둔화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처음 나온 거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의 움직임은 사실 상당 부분 시총 상위 개별 기업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고 낙폭이 네. 심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우리 국내 지수를 보면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화 약세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는 또는 원화 약세가 좀 멈추는 이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뿐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기가 오리무중이니까 이것이 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 약세로 보수적 관점에서 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시장 자체에서요. 그런데 종목별로 좀 움직였고 섹터별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체감 지수가 좋은 분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쪽도 이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몽땅 다 하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투자 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연기금과 투신이 좀만 도와주면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상대 강세를 보여요. 좀 잘 버티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는 뭐 사실 어려운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적 심리를 가지고 이번 주 중반까지 메타 실적까지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애플 실적에 따라서 또 결과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변동성이 지난 후에 고려한 그런 투자의 전략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애매하게 제가 써놓고 제가 애매하게 변동성 지난 후를 고려한 관리라고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종목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주봉상으로도 3차 하락이 진행되면서 꽤 많이 하락한 상태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2600포인트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뭐 종목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먼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들 종목들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후를 변동성을 지난 후를 고려한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명확히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욕 먹더라도 말씀드려보면요. 2600포인트 아래에서 2500포인트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이익 대비 12개월 포워드 멀티플이 10배 이하로 내려가는 구간이다. 2600 아래로 가면 네, 내려가는 네, 구간이다. 네. 그리고 지금의 제가 악재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악재들을 쭉 나열해 보면 금리 인상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 국제 금리가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요즘 보시면은 국제 금리가 그냥 멈춰 있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경기 둔화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 얘기는 장기적으로 우려를 했지만 최근에 중국 도시 봉쇄로 인해서 또 다시 이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제 수익률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또 하락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표현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시장의 악재로 나와 있는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양적 긴축,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하나라도 조금씩만 풀어지면 시장은 굉장히 화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이 아래로 계속 내가 던져서 피해가 나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보유 종목들을 관리하면서 또는 현금을 가지고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내가 사려면 언제쯤 사야 되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모두 다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 그럴 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도 상당 부분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뉴스 막까지 말씀드리면요. 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뉴스만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 추이가 요즘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그 하락 추세로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그거보다 추이보다도요. 그 옆에 있는 분별 증감을 보면은요. 수출은 뭐 계속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이 부분입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이 부분이 굉장히 낮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추이는 계속 살펴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요. LX그룹 있잖아요. 그 LG그룹하고 분사한 LX그룹. LX그룹에서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매그나틱 반도체를 인수 검토한다. 이거 한번 시도하다가
그만뒀었거든요. 네.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그나칩 반도체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이 한 8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그룹이 지금 다시 인수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SK그룹은 SIC 전력반도체 기업인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지난번에 지분을 약간 샀었는데 이번에 뭐 98%까지 지분 인수를 해서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에 이제 진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차량용 반도체 및 전장 부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지금 이런 인수 작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 부품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런 기업들이 이걸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성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 뉴스는 의미도 있고 상당히 재미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한국 자동차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율주행 시대에 가면은 자동차용 구독이 자동차용 판매 수익들을 추월할 거다. 이런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 완성차 11개사, 상위 11개사 플러스 테슬라의 영업이익 약 136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용 구독 서비스를 약 한 30%만 한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그랬을 때 영업이 약 147조 정도 추정된다고 하는데, 뭐 한 자연의 추정이니까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저는 이제 깊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동차용 구독 서비스가 뭐냐. 그것은 자율주행 서비스, 기능의 구독, 그리고 커넥티비라고 얘기하는 컨텐츠의 구독, 이런 구독의 서비스들이 운전자들이 사용을 하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영업이익이 엄청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면은 자율주행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나 그 기능들이 전부 다 구독을 해야 되는 매월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의 이제 OS도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성장 섹터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그런 기업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우리도 많이 빠질 게 이제 예상이 좀 되는 날이잖아요. 예, 예. 이럴 때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뭐를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주가가 예를 들어 한 4%씩 빠지는 그 주가의 뭐 하락폭 을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건지, 이걸 보고서 뭘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환율이라든지 혹은 뭐 나스닥 선물 하여튼 등등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뭐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다음 스텝을 좀 밟는 게 더 좋은 혹은 뭐 현명한 일인지. 일단 매크로의 상황은 다 지금 알려져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강세를 많은 게 보이면 주가라는 게 A와 B가 있는데 하락을 할 때 A는 덜 빠지고 B는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B는 더 그만큼 수급이 없거나 더 좋지 않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이후에 상대적으로 또 더 강세를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얼만큼 상대적으로 잘 여기서 선방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근데 선방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는 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이 빠져서 우리 시장이 빠진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한 2% 하락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들이 오늘 막 사더라.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아무튼 뭐 우리보다 아주 현명하다, 뭐 우리가 다르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돈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의 힘이 아니고 돈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렇다면은 아 이쯤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구나. 또는 그들의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을 좀 선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 기관 특히 그 기관이요. 최근의 기관이니까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확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있잖아요. 선물이 오늘 시장 빡 빠졌는데 선물이 매도 기동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환매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저점으로부터. 네. 야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또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는 거고요. 시황은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똑같이 종목 내 종목이 어떻게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체 그 시장이 추세 상승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노이즈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투신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근데 급락을 할 때 투신이 막 팔아버려 다. 네. 그러면 그 주식을 주가를 올리는 주도 주체 매수 주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팔고 나가면 새로운 주체가 들어와서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들이 팔지 않고 있어요. 뭐 사면 더 좋겠지만 산가까지는 뭐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팔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그러면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 주식을 만 원에서 2만 원 올린 어떤 주체가 있었는데 투신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수하지 않고 매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관망하면서 내가 지금 그 주식을 들고서 자기가 매수가가 아래로 떨어지면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한다고요. 네.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그 주식을 샀을 때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매크로 시황에 의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사기 시작을 하면은 고생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다시 주가를 올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형주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의 누가 샀다. 보통 개인 투자들은 야 이거 연기금이 샀어, 외국인이 샀어. 그래서 나도 이거 사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매수한 주체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파는지 안 파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이후에 주가의 이제 움직임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좀 드리면 네.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야 2,600포인트 아래로 가면은 뭐 여기서는 매수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은 매수할 자금이 없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자금이 없고 지금 주식으로 갖고 있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내 주식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끌어올렸던 매수의 주체들이 매도를 하는지 또는 뭐 차트상으로 볼 때도 뭐 아래 꼬리 좀 달면서 그나마 저가 매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건데 뭐 우리가 주식이 떨어지면서 계속 뭐 매수 관점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간에 내려오는 관점에서 매수해서 그것을 뭐 장기적으로 들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드려본 적은 없었고요. 그렇게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지금 주가가 2,6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래에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이 정도로 여러분께 그냥 말씀을 드리는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한번 지켜보죠. 네.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